이번 주말 사는 코스를 소개합니다. 대둔산 입구에서 시작해 케이블카를 타고 금강 구름다리와 삼성계단을 마주한 후 대둔산의 정상 마천대에 오르고 낙조 포인트에서 붉게 물든 석양을 감상한 후 태고사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케이블카에서 경치를 보며 오르는 것으로 다소 편안하게 시작된 산행. 그리고 얼마나 됐을까요? 독특한 바위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바위가 지금 현재 보이는 게 떨어질 것 같죠. 여기 동심바위. 그래서 여기... 야, 이게 볼링핀처럼 이러고 있다가 확 네. 쓰러질 것 같은데, 그죠? 저쪽 오른쪽에 보면 네. 저 바위 하나 또 고개 숙인 바위는 장군바위. 장군바위.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산행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산행이네요. 네. 여기 대둔산 자체가 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는 자기가 고생하지 않으면 이 비경을 볼 수가 없는 계단 힘들죠? 와, 어? 와 허벅지 단단해졌어요. 범주 씨 앞에 봐봐. 네. 여기가 등산로인데 저기를 네. 지나면 뭐가 나올까요? 더 좋은 경치가 나오겠죠? 딩동댕. 아, 잘했습니다. 서프라이즈! 와, 선생님 이 말로만 들었던 여기가 금강 구름다리 맞습니까? 아, 그럼요. 대둔산의 비경. 야. 대둔산 오면 꼭 건너야 되는 구름다리. 이곳의 명물인 금강 구름다리. 범준 씨 잘 건널 수 있을지 기대해 볼게요. 오! 오! 어? 오! 잠깐. 완전 들린다. 예. 와. 아, 와, 대박. 대둔산 여러분들. 구름다리에서 보신 여러분들. 여기 비경들입니다. 와. 아이고 무서워. 그러나 40m쯤 올라갔을 때 또 하나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금강 구름다리 위쪽에 아찔하게 서 있는 이것 삼선계단입니다. 저 계단은 뭐예요, 저거? 저게 대둔산 명물. 네. 삼선철계단. 저 계단 수가 네. 127계단이에요. 경사가 약 50도로 쳐다만 봐도 아찔한 계단. 기암 절벽에 세워져 있는 삼선계단을 통과해야만이 마천대 정상을 등반할 수 있으니 와! 이대로 포기할 수도 없겠죠. 오, 흔들려. 쇼. 경사도 경사지만 와, 대박. 바람이 불면 흔들림이 심해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오를 만큼 오금이 저린 구간. 와, 대박 흔들려. 삼선철계단 127계단 성공! 곳곳에 드러난 화가암 암반이 기암 괴석을 이루고 있고 빼곡한 숲이 첩첩으로 쌓여 있어 예로부터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려오던 곳. 자, 마지막 천국의 계단만 지나면 여러분들 대둔산 마천대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정상입니다. 5, 4, 3, 2, 1.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대둔산 마천대입니다. 예! 우! 대둔산 최고봉 정상에 올라서자 산너울이 물결치듯 일렁이고 사방이 탁 트여 조망도 가슴도 시원합니다. 마천대에서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산행을 이어간 지 3, 40분 남짓. 낙조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대둔산 마당바위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마천대 정상과 낙조대 사이에 자리한 마당바위에서 바라보는 낙조 풍광은? 오, 여기는 진짜 예술인데요? 여기가 마당바위.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보세요. 여러분들 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께 멋진 낙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석양이 지면서 대둔산을 붉게 물들이는 시간이 찾아오면 눈 가는 곳 어디든 신비롭습니다. 황홀함의 극치. 그냥 넋을 놓게 되네요.